김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 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중국에서 지금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댐을 폭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안후이성 당국이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19일 새벽 3시경에 추허강 댐 두 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쯔강으로 알고 있는 이 당강 하류 유역에 속하는 추허강 수위가 계속되는 홍수로 19일 새벽 1시 기준 14.33m로 최고 수위를 0.83m 초과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폭파로 강의 수위가 1m 가까이 낮아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 수리부는 장강의 최고 등급 1급 적색 경보를 내린 상태였고 안후이성은 지난 18일 홍수 대비 응급 대응 수준을 1급으로 상향한 상태였습니다. 이 안후이성 당국은 19일까지 399만 명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이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장강의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 정도 남겨둔 164.15m까지 치솟아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하천 433곳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27개 성에서 18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3,8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폭우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2022년에 동계올림픽 개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19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예. 최근 홍콩 보안법 시행과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탄압 등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미국, 스웨덴 등 이 동계올림픽 강국들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주도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2018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의 개최권 박탈을 주장해서 처음 보이콧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리스콧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 2021년 1월까지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최국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지난 17일 선수들에게 피해만 준다면서 정치적 배경이나 국적에 따른 보이콧과 차별이 또다시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올림픽 보이콧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까지 올림픽 보이콧은 두 번 있었는데요.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이유로 미국을 포함한 66개 국가가 보이콧했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소련과 17개 국가가 보이콧했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청소년들이 삼성 불매운동을 벌였다고요? 네, 이 환경단체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청소년들이 석탄 개발에 투자하는 삼성을 향해 환경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이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호주 퀸즐랜드에서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카마이클 석탄 광산에서 채굴할 석탄을 수출하기 위한 항만 시설 건설에 삼성 증권이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에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건설에 삼성 증권이 투자를 했는데 지난해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약 2,5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을 인수를 했고요. 이 최근에 추가 투자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지 환경단체들은 카마이클 석탄 광산 개발은 호주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개발 사업으로 시민들의 반발로 7년이나 미뤄진 사업이라면서 석탄 터미널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곧 석탄 광산 개발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면서
삼성증권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은 지난 15일 시드니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아다니 사업에 투자하는 한 스마트폰과 TV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에 삼성증권 측이 투자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호주 환경단체인 마켓포시즈는 지난 17일 삼성증권이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켓포시즈의 활동가인 파블로 브레이트는 삼성의 발빠른 대처는 어떤 형태의 투자든 석탄 사업과 관련된 투자라면 기업 평판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번 투자 중단 선언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석탄 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소식입니다.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다고요? 네, 20일 오전 6시 58분 일본 다메가섬 우주센터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제작한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인 아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발사체인 H2A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시속 12만 킬로미터로 비행해서 내년 2월쯤에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화성 시간으로 1년이 687일인데 이 1년간 55시간마다 한 차례씩 화성을 공전하면서 상하층부의 대기를 측정하고 또 화성의 표면을 관측 촬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화성 탐사선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발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과 EU만이 목적 궤도에 안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화성 탐사를 포함한 우주 연구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집중 육성 중인데요. 2117년에는 화성에 인류가 사는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100년 계획 화성 2117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이 첨단과학부 장관이 30대 여성이어서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력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노동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를 맡았던 사라 알라미리 첨단과학부 장관은 1987년생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뒤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6년 과학위원회 수장을 거쳐서 2017년 10월에 첨단과학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네.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016년에 새롭게 임명된 장관 8명 중에서 여성장 5명일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전체 여성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중은 47.3%로 이 전 세계의 비중인 45.3%와 또 아랍 국가의 평균인 15.5%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등 교육 수료자 비중 또한 여성이 78.8%, 남성이 65.7%로 이 아랍에미리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네. 특히 이번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여성 인력 비중은 34%를 차지하고 과학부 전체 구성원 중에서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스페인 소식인데요. 이 스페인 왕실의 부정부패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스페인은 1931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가 36년간 독재를 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일방적으로 왕정을 복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국왕으로 즉위한 후 지금은 그의 아들인 펠리페 6세가 국왕으로 재임 중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2014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한 후안 카를로스 1세입니다. 네. 이 오랜 독재가 끝난 스페인에서 정치 개혁을 이끌고 혼란을 잠재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외국 정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혼외 관계를 비롯한 문란한 사생활로 불명예 퇴임을 했는데요. 이 스페인 대법원이 지난 6월에 카를로스 전 국왕이 2008년에 당시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1억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을 했고
결국 이 돈의 수혜자가 선 펠리페 6세 국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왕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펠리페 국왕은 지난 3월에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전직 국왕에게 주는 국가의 연금 20만 달러도 취소한 상태인데요. 게다가 최근 카를로스 전 국왕의 딸인 크리스티나 공주 부부도 탈세와 사기 사건의 연루가 됐고요. 공주 직위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왕실 존립 자체가 좀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